단원열기. 이거는 저기 미래의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패스. 밑에 작품 정리 확인할게요. 자유시고, 서정시고. 글씨는 보이니? 글씨 보이니? 너무 작다거나. 그리고 그건 잘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안 보이네. 아, 그래요? 네 맘대로 짐작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나는 단골 안경집이다. 단골 안경집이라고 해도 있겠나? 근데 이제 폐업하면서 정리한다고 불러주세요. 문자로. 속상한 문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서정적이고 사색적입니다. 비유하고 있죠. 무엇을? 사람을. 배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배를 매는 이 사람을.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대화. 사랑이 시작되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거부할 수 없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배를 맺다라는 건그 배와 함께 있는 바람과 햇살과 함께 묻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의 것들과 함께 되지 않는 거지. 그런 점에 맞대서 꼭 가서 같이 먹어보고 딴거볼 필요 없어. 집에서 그 남친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어머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 그게 당신의 네. 미래야. 걔는 30년, 20년, 30년 후 엄마가 그런 걸 보면서 자라고. 유추라는 건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무튼 어떤 시, 어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유추가 사용돼. 그럼 조금 쉬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라고 해서 유추라는 단어를 말하는 데 유추라는 말은 뭐예요?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지. A랑 B가 비슷해. 왜? 이러이러이러한 속성이 있거든. 근데 어머, A가 이런 속성이 발견됐어. 그러면 B에도 그런 속성이 있으려니? 비슷한 A가 A라는 상황에서의 B라는 짓을 한다? 그러면 B도 A라는 상황에서 B와 같은 행동을 하겠지. 똑같지 않죠. A-B라는 행동을 하겠지. 이게 유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 밧줄 이런 것들. 사랑이란 감정을 배를 내는 것에 빗대어 표현해도 그게 유추라고. 밑에 속담이요. 되고요. 시작해 보시죠. 배를 내며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런 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필기한다는 게 너무 그냥 그렇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끊고 대고 등 뒤로 털썩 음성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네요. 띄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맵니다. 배를 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뭐 말이 길다.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 그냥 밧줄은 뭐였었어요? 밧줄을 통해서 배와 내가 연결되어 있죠?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라고 하는 부사어를 활용을 하여 배는 멀리에서부터 닿는다. 부사어를 활용하여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누구에게도? 부득다. 사랑은 호젓한, 흐미져서 고요하고 약간 쓸쓸한 부득가리. 그러네.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는 거예요. 별 그럴 일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와서 건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실존 과자가 정의 보고 있는 것이. 사랑은 우연히 예상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싫다고 안 매달 수 있나? 그럴 수 없어. 아, 저항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렇게 대르게 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러한 말도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죠. 사랑은 예상치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운명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각배가 이렇게 있고요. 밧줄에 대해서 선착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내가 여기에 와서 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잔잔한 물결이 지는데, 하늘에 구름이 지는데, 따스한 햇살도 비춰주고, 코로나 끝나면 진짜 한 3, 4일 거기에 가고 휴대폰 놓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한 2, 3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에 있는 거지. 젖힐 때 이거 아, 뭐 없지? 아, 근데 제주도가 있는데 젖힐 때 이거 저도 뭐야 낙지밥 먹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 주변에 뭐가 있어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있는지 선착장. 배를 메며 사랑을 시작하며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어머,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 배, 구름, 빛, 시간. 되게 저렴한 표현을 쓰면 얘네는 그냥 한 세트야. 배와 관계를 맺으면 얘네하고도 전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겠지. 사랑이 맺어진다는 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인데, 그러면 꿈, 기쁨, 세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요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사랑이 맺어진다는 건그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과 그 대상이 모든 것과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거야? 저 사람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는 거고, 저 사람의 친구와도 관계를 맺는 거고, 저 사람의 성격과도 관계를 맺는 거고, 저 사람과의 뭐 미래와도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런 거겠지. 그러한 것을 처음 말한다. 사랑이란 그런 것, 그런 것의 내용을 쓰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면 되죠. 그런 것을 처음 말한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면서 멀미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설레고 기쁘고 경이롭겠지. 온종일 하, 나 오늘 고백 받았어. 집에 와서 막 울어 있는데 미치겠는 거지. 잠도 안 오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러는 거지. 믿지 않겠지만 저는 대체로 고백하는 편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해서 그렇지. 괜찮아. 그래서 저를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뭐다? 밧줄이 갑자기 날아옵니다. 사랑은 갑자기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밧줄 자체가 사랑은 아니었었어요. 사랑과 그 대상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 되겠지. 어쩔 수 없이 배를 메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집니다. 배가 온종일 울렁이면 떠 있어요. 기쁨과 설렘 속에 떠 있습니다. 됐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고, 다음 페이지. 밧줄을 매는데요. 어떻게 매요? 뛰어가서 매죠. 반가워. 사랑이 시작되면 반갑지. 날 사랑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에요. 함께 매어진다라는 건 사랑의 본질. 배가 울렁이면서 떠 있습니다. 사랑하면 설레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작품 구성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은 그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걔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고. 무슨 낭비를 얘는 왜 읽는 거지? 패스. 잠시.